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대선 공약 개발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섭니다. 다음 달 시도 상생 발전 위원회를 앞두고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인데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논의 의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이어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돼 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담양군 창평면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40대 사위와 장모, 초등학생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민선 7기 들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에 앞서 이번 주에 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실무위원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공항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광주 전남 기획조정실장과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선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과 공동 대선 공약 구상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와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남해안 신성장권역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대형 SOC 사업 유치 등을 공동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민 최대한 심사항인 군공항 이전이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시도 입장이 다른 상생 과제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많은 주제는 새 정부와 민선 8기에서 다루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8기가 되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뭐 중요한 이슈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 7기 시도 상생위 협력 과제는 모두 55가지로 이 가운데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출범 등 22가지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3가지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 등으로 미해결 상태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네 번째 열리게 되는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연말 상생회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를 위한 유치전에 나섭니다. 광주와 대구는 오늘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양 지역 체육계와 지역사회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치활동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는 내년도 대한체육회 심의를 통해 국내 후보도시를 확정하고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거친 뒤 2024년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현지 실사를 받는 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광주 서구에 이어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여수의 한 재활 요양병원에서 어제까지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확진자의 상당수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 요양병원 집단 감염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에서 확인됐는데 다른 시설에서 추가로 집단 감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도 휴일인 그제 하루에만 대형 사업장 관련 추가 확진자 2명을 포함해 19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근하고 맑았던 주말 잘 즐기셨나요?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날은 좋겠고요.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포근하겠는데요. 그만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아주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오후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짙은 안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산불 위험 등급을 보시면 다소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피부 감염 질환인 오매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는데요. 결국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올해 91살인 어머니를 지난 5월 뇌경색으로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졌고 대면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자 비로소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넉 달여 만에 만난 어머니는 피부병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온몸에 그 빨간 발진 이게 계속 이제 나타나 있었고 이게 그런 딱지가 이제 다 제거된 이후에 후유증으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A씨의 어머니는 가려움증 때문에 매일 밤 온몸을 긁었고 양손을 붕대로 결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입원시킨 병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A씨는 피부과가 있는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 측은 외과 전문의가 치료할 수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타 상급 병원에 피부과 의뢰를 해서 그러면 진단을 받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 후에 거기 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연락을 주라 이러는 거예요.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연고 처방 등의 경험적 치료만 받는 상황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지난 10일에서야 피부과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오음 진단을 받아 응급 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 측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오음이 발생했고 사실을 은폐하려 해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자에게 연락조차도 한 번을 하지도 않고 이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둘 수가 있느냐. 뭐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피부염을 앓는다 이러는 거예요. 진단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환자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너무 억울하고 엄마를 생각하면. 요양병원 측은 다른 의료진은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아 오밀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은폐할 의도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 역시 최근 옴 감염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게 돼 A씨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담양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담양군 창평면에 한 공장 주차장에서 있던 승용차 인근 나무 아래에서 48살 A씨가 차 안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10대 아들과 80살 장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등은 공사를 하기 위해 공장에 들렀던 사람에게 발견될 당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사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장 내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대와 소방 인력 80여 명이 투입돼 화재 진압 작업에 나서 2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바람을 타고 옆 건물로 올맞고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 구조인 데다 창고 안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이나 기계 고장으로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요.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등 안전 조치를 대폭 개선했는데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자 승강기 안에서 입주민들이 탈출합니다. 승강기 비상 호출 버튼으로 경비실에 신고했지만 노후화된 장비 탓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거나 엉뚱한 층으로 운행되는 등의 승강기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만 1,300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 승강기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승강기에 고유 번호와 QR코드가 부착됐습니다. 핸드폰을 대면 승강기 위치와 함께 고장 신고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강기 안에서 핸드폰 통신이 끊기는 곳이 많아 무용지물입니다. 전화도 터지지 않아 119 신고도 불가능합니다. 네,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건물 내에다가 기둥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하고 막 요새는 비상 호출 버튼을 유선으로 의무화해 핸드폰이 먹통이 되거나 정전 상황에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승강기 안전공단. 물론 도입 취지는 좋지만 먹통이 반복되는 승강기 내 QR코드 의무화를 왜 도입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국산 김치 사용 표시제 현장 점검을 위해 민간 감시단이 나섰습니다. 한국 부인회 전남지부 등 국산 김치 사용 표시제 민간 감시단은 도내 3,18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국산 김치 인증 스티커 부착 여부, 원산지 표시 내용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국산 김치 사용 표시제를 인증한 전남의 식당 등은 4,894곳으로 전국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빅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을 마치고 지역민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도록 누리집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해왔던 빅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지난 9달 동안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도입하고 데이터 표준화 작업 등 데이터 정보를 정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빅데이터 허브를 통해 이용자들이 에너지와 농업, 관광 등 각종 경제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 가공,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장흥의 시골 할머니들이 느지막이 배운 한글로 시집까지 펼쳐내면서 곳곳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소중한 시집을 판매한 인쇄를 어린이들을 위해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딸 하나가 엄마한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사남매를 기르신 우리 엄마, 고생하신 우리 엄마 보고 싶다. 80대 노인의 시 속에도 엄마는 늘 필요하고 그리운 존재입니다. 느지막이 배운 글로 삐뚤빼뚤 시를 써낸 여섯 할머니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펴낸 시집. 할머니들에게 시는 고단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몇 개를 써서 갖고 오면 우리 선생이 엄마. 와, 마무니. 어머, 이렇게 잘했어? 아주 그러고 치사랑 애기들까지로 이제 치사랑 늘은 이제 하고 잡게 해갖고. 지난해 출판된 할머니들의 시집 할매들은 시방. 할머니들은 그동안의 판매 인쇄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섯 할머니 가운데 가장 언니였던 고 김남주 씨가 별세하고 두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동네에 남은 세 할머니만 보람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계시면 이 자리에 참여를 할 거인데 조금만 더 계셨으면 쓸 것인데 얼마 그래가. 시와 그림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할머니들. 앞으로의 소망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행복이 못 올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시방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어쩌려고.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누적 관람객 수 41만 명을 돌파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15개국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에는 2개월 동안 41만 명이 관람하며 당초 목표인 관람객 30만 명을 초과 달성하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8.77점의 높은 점수를 얻으며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회 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해 수묵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기업들은 아직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가량이 외국인 노동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구문화방송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의 한 섬유 염색 가공업체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5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뒤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신규 외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문이 늘고 있지만 국내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외국인 노동자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건데 한 15% 내지 20%가 부족한데요. 매출 면에서는 한 40% 정도 올릴 수 있지요.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21만 8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21%인 5만 8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제조업체 7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업체의 92%인 729개 업체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코로나19 이전의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생산량은 84.3%, 내년에는 91%로 여전히 노동인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력 수요가 더 늘어난 것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응답업체 가운데 66%인 515개사는 해마다 4만 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를 1만 명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조치로 코로나19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는 내년에도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국 허용 국가를 16개 송출 국가 전체로 확대하고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4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중단된 이후 외국인 인력을 송출해온 16개 나라 가운데 지금은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등 6개 나라 외국인만 입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생태계 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도 아열대성 돌산호가 빠르게 번지면서 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문화방송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앞바다. 수심 20m쯤 내려가면 화려한 색과 자태를 뽐내는 연산호 군락이 나타납니다. 수지 맨드라미와 둥근 컵 산호, 해송 등 종류도 다양해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채색의 커다란 버섯 같은 생물체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아열대화를 나타내는 지표종인 그물코 돌산호입니다. 화려한 연산호와 달리 표면이 딱딱해 경산호로 분류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가 그물코 돌산호의 크기를 7년째 측정한 결과 2014년 지름 6.6cm에서 2020년에는 30cm로 커졌습니다. 1년에 평균 4cm씩 6년 만에 5배가량 자란 것입니다. 겨울철 수온이 약 한 2도 정도 상승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대계에서 제주도 연안으로 유입되어 오는 그 해양생물들이 사망률은 감소하고 생장률은 증가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 그물코 돌산호와 거품 돌산호 같은 아열대성 경산호는 따뜻한 서귀포 앞바다에만 조금씩 나타나다가
이제는 제주 북쪽 연안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산호는 동물이지만 붙박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태와 미역 같은 해조류와 서식지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해조류는 햇빛이 드는 수심 15m 이내에서 산호는 유기물이 많은 수심 20m 전후에서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온 상승으로 산호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세력을 확장해 해조류 서식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줄어들게 되면은 해조류를 먹이원으로 이용하던 어류나 저속 생물들과 또 해조류에서 서식을 하던 생물들에게 환경 변화가 되어 이들 생물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면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해왔던 제주바다. 그러나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해양 생물들이 속속 유입되면서 제주 해양 생태계에 급격한 혼란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 날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날이 좋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게 했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납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안개가 짙게 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요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낮 사이 우리 지역의 산불 위험 등급은 다소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17도에서 18도 분포로 낮 동안에 특히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해남 4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순천의 경우 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무려 1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